경상남도 김해군 주천면 양동리에서 가야의 성립 과정을 밝혀줄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. 부산 동의대 발굴조사단은 1990년과 92년에 이어서 지난해 9월부터 3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곳 고분구는 조성 시기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4세기까지 약 600년에 걸치는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 지금까지 3세기로 보고 있는 가야의 건국 연대를 100년쯤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. 출토 유물 1030여 점 중 철기가 가장 많고 토기와 청동기류, 장신구류 등이 많아서 찬란했던 가야의 철기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명문이 새겨진 구리 서툰 제사용으로 기원 전후 200년 사이 한나라와의 교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3세기 묘에서 나온 완형 수정제 목걸이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제 목걸이의 시원이 되는 것으로 봐서 이 시기 가야 문화가 신라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주는 유물입니다.